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3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은 유에 머무르지 않으며 없음의 상태는 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가지를 융합함으로써 진실한 것이 아니며 아직 속된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속된 이치는 아직 진실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만 잘 깔아줘도 된 것도 아니고 글도 명해하거든. 설통, 총통이 다 돼요. 글을 잘하는 것은 설통 아니오? 운통, 이통. 글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중간이 아니고서 아니고 변두리를, 양변을, 유무양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있지 아니한 법이 분류법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유가 아닌 법이다 그 말이죠. 유물을 떠났으니까 부직 중우요. 유가 아닌 법이 곧 무에 머물지도 않아요. 만약에 유가 아니라면 그러면 또 무 쪽으로 가서 거다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 유가 아닌 법이면 뭐냐? 무다 이렇게 볼끼거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유가 아닌 법이 곧 무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 무가 아닌 상이 곧 유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중간이 고허지요. 양변을 이탈하고 중간도 고허라. 무슨 말인지 적어야 아시겠죠? 나는 그걸 양변을 구탈하고 두 가지를 다 벗어났고 중간도 고허라. 내가 평한 겁니다. 유무 두 가지를 다 벗어나버리고 양변. 그러면은 유무 중간까지도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가 고허가 되어버린 거지요. 고허란 말이 고허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유가 아닌 법이 무에 머무르지도 않고 무가 아닌 또 상이 상이나 법이나 같은 말이죠. 곧 유에 또 머무르지도 않거든. 붙일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붙일 곳이 없거든요. 붙일 곳 없어야 그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붙이는 바가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붙이는 법이 그러니까 화두가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못 붙게끔 그렇게 된 공안이 화두거든. 그걸 하다 보면 마음이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거든. 무주가 근본이라고 육조단경에도 가렸죠. 무주로 1번이라 그 자체가 무주거든. 무주요 원래가 마음 자체 마음의 본체가 원래 무주거든. 그것이 진리 중에는 최상 진리니까 최상 상무주지 뭐. 무주보다 더 높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강에도 무주상 보시도 하려면 무주상으로 보시를 해라. 부주 색성 향미촉법 생심이라. 색성 향미촉에 주하지 말고 생심하라. 무주심체가 영지불매라. 원래는 무주거든. 마음 자체가 마음의 본체는 무주입니다. 무주인 신체가 영지불매라. 그전에도 한번 말했죠. 이런 말을 딱 볼 때와 닿는 게 있어야 한대. 영지불매라. 영지불매한 그 자리는 무주신체요. 한 생각이라도 붙어가지고 좋다고 하든지 나쁘다고 하든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걸리게 되면 그건 무주신체가 영지불매하고는 10만 8천리지.
공격 연기 아니오? 공격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무주입니다. 본래 무주에서 근본하여 무주에서 뿌리를 두고서 세계와 허공계와 중생계 모든 것을 다 건설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법도 다 무주에서 따왔고 중생들의 문명 번외도 다 무주에서, 그게 잘못된 그 어떤 사고로 나타난 거예요. 사고 친 것이 번외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것이. 사고가 안 나면 무주 그대로가 청정 본연한 본래 본각이요. 그러면 시각은 아까 내가 본각 시각 썼는가요? 쓰고 내가 지워버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본각은 뭐라 했어요? 일심이고 삼공은 지각이고, 예? 삼공이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 쪽에서 삼공. 결국에 지각이나 본각이나 그 자체가 무주로 통합니다. 내나 무주라요. 본각도 무주요. 결국에 본각을 깨달아서 지각으로 갈 때도 무주요. 내나 삼공이라는 말 자체가 다 무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공부가 제대로 못 되니까 순서가 있어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되지. 아공만 되어가지고도 이진하잖아요. 법공만 되어도 불충분하고 구공까지 다 되어버려야 제대로 무주에 아주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거기에 차질 없이 무주에 딱 합해요. 그럴 때 구경각이죠. 지각본각이 하나가 될 때 구경각이라요. 그 구경각을 이룰 때 얻어지는 삼매가 무슨 삼매요? 그게 이제 금강삼매입니다. 금강삼매라 하기도 하고 순응음 삼매라 하기도 하고. 열반경에서 대열반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 삼매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금강삼매. 그런데 이 경들이 다 있어요. 순응음 삼매경도 있고 순응음 삼매경만 세상에 전했는데 우연히 용궁에서 이 금강 삼매경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게 유포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최초로 전해진 경이 금강 삼매경이요. 다른 것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지만은 이것은 바로 그냥 용궁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강산도 있고 또 금강 삼매경도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이 금강이란 게 보석 중에는 최고 보석으로서 성불할 때 얻어지는 그 삼매가 금강 삼매도 되고 순응음 삼매도 돼요. 경이 다 있잖아요. 금강 삼매경이 바로 지금 하는 것이 그거예요. 곧 유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무가 아닌 상이 곧 유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도다. 하나가 아니면서 두 가지를 다 원용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면서도 두 가지를 다 원용하거든요. 아까 융이 불일이라고 했죠. 다하면 융이 불일. 그 문구가 또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그걸 바꾸니까 불일이 융일이죠. 아까는 다하면 융이 불일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전번에는 그 말로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융이 요것을 먼저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아니 바꾸마
불일이 불일이 융이라고 되는데 내가 또 똑같이 써버렸네. 불일이 융이라 바꿔 썼어요. 이러니 뭐 내가 토달면서도 고가다 잘못 알 수도 있어. 나는 알면서도 뜨다 보면 틀리게 들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꾼 말입니다. 융이를 여기는 먼저 했는데 여기는 뒤에다 해놓고 불이를 나중에 했는데 는 먼저 하고 둘이 융합해서 곤융해가지고 하나가 뭐죠? 하나가 아니면서 둘이 곤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이 아닌 사가 처음부터 속이 되지 아니하고 진이 아닌 사라면 속지 아니오? 진이 아닌 사는 바로 세속 사법이죠. 사법이 처음부터 사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사법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직 이지요. 사가 곧 이지요. 중생이 곧 부처 아니요. 또 속이 아닌 이가 속이 아닌 진이 말이죠. 처음부터 진이 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진과 속이 둘 다 다 떠나버렸잖아요. 둘 다 다 초월해버렸죠. 그래 놓고 또 바꾸지 이제. 예? 그것 가지고 요렇게 뒤치고 뒤치고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재주를 말의 재주를 교묘한 그런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하기야 그 손재주가 등단한 사람은 공 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던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검고 잘 타는 사람은 손재주 가지고 검고를 탈 때 바다도 연주할 수 있고 산도 연주할 수 있고 천지만물을 검고 속에다 이 손가락으로 마음대로 것이 저 여하 안지의 해인발광이라 능엄경에 부처님께서는 검고 타는 사람 이상으로 검고 잘 타는 사람 이상으로 여하 안지의 해인발광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손을 딱 이렇게 누르면 해인이 발광을 하는데 중생들은 여잠 기심에 번뇌가 생기라. 너는 잠깐 마음만 일으키면 말이지 번뇌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따분하지. 만한 존자는 그랬다고 여잠 기심에 번뇌가 생기라. 이건 잘못된 거죠? 안하니 그런 것이고 부처님이고 이건 부처님은 손가락 누리면 검고를 잘 타는 사람처럼 묘음을 묘지로서 이렇게 타내는 것처럼 내가 손가락을 뚝 누릴 때 해인발광해. 진통 광명 자재 무해한 도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해인발광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사 이렇게 겹치고 뒤치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융이하여 둘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 다 융합돼서 진재와 속재, 본체계와 현상계, 현실과 진리 두 가지가 다 융합이 되어서 융화가 되어서 원융하여 하나가 아닐세. 그러므로 진속의 성이 채우지 못한 바도 없어요. 자재 무해하기 때문에 채우려면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재 속재의 모든 법이 얼마든지 건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 못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활 종탈을 마음대로 하지요. 이무대로 능살 능활하고 능종 능탈 하거든. 마음대로 해요.
등살 등화를 하고 등이 죽이기도 하고 등이 살리기도 하고 또 등종 등탈이라 등이 놓아주기도 하고 등이 뺏기도 하고 이것은 긍정이냐 이건 부정이죠. 이건 파죠. 파. 탈은 바로 파요. 종은 바로 세우는 입이고 철활도 역시 마찬가지는 이건 죽이는 것은 파고 파괴고 이건 건설이고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진소구 성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 중에 만법이 그냥 찰나에 그냥 만법이 대번 그러니까 천태는 일념의 산천을 말했죠. 천태는 일념의 삼천 가지 법이 이렇게 형성된다. 일념 속에 생각념자 일념 삼천이란 말은 천태의 학설이죠. 삼천도 많은 것 같지만 그것도 숫자가 생략된 거지요. 많이 줄어서 삼천이죠. 삼만 뭐 삼억 뭐 삼 아승지까지 다 나오죠. 일념 속에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직일념에서 일미진 중 함시반이거든. 자그마한 미진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일심 삼공을 누가 감히 고개를 숙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연설하신 그 도리를 말한 것이 금강산매경이다. 그런 산매경 대의를 말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염정의 상이 막불 비어이노다. 깨끗함과 더러움과 깨끗함의 상이 갖추지 못함이 없도다.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염정은 더럽고 깨끗한 거죠. 더러운 것은 중생 세계 번뇌 문명 같은 것은 더러운 거고 아까 말한 속죄 같은 거 정은 진제죠. 출세관법 세관법이 염이라면 출세관법은 정이죠. 부처님의 세계 본체의 그 청정 다면한 그 진리 그러니까 염과 정의 상이 갖추지 아니함이 없어. 그 속에는 염정이고 진속이고 모두 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가 아니니까 만법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비중이 이변이란 말이 나왔었죠. 비중이 이변을 또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요. 양변을 떠나가지고도 중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무법이 짓지 안현 바 없어. 그래서 유무법이 모두 다 생긴다 말이죠. 묘유무님 아니요. 여기는 완전히 불변만 능사가 아니라 수연의 도리가 무궁무진한 그런 무진장 법문 그걸 무진장 다란이라고도 하지요. 가암경에서 무진장 다란이. 무진장 다란이 속에는 모든 게 그 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옴 할 때 옴 속에 가서 우주말법이 다 들었어요. 옴. 옴만이 판매고 옴 잘해주래 주녀사. 옴 할 때 벌써 모음 할 때 전부 다 들었어요. 그 한 구절에도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은 설법이 옴자 하나뿐입니까? 옴만이 판매오 옴 잘해주래 춘제사바 뭐 옴 아모카 살바다라 뭐 많이 나오잖아요. 사바도 나오고 쿰도 나오고 그러니 참 대단하지. 그게 무진장 법문입니다. 쏟아져 나오기로 하면 한없이 무진장으로 막 쏟아져 나오죠. 바다에 가보세요. 무슨 물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저 돌산에 가보세요. 무슨 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사막에 한번 가봐요. 무슨 모래가 그렇게도 많은지 말이에요.
나는 사막에 가서 걸다니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내 발자국 다 없애버리고 도로 산이 하나 저쪽에 생겨요. 도낭에 가보니까. 그렇게 돌무더기나 모래무더기도 그것도 부진장으로 있는데 가보면 한없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죠. 그래서 염정어 상이 갖추지 못한 것이 없다. 다 갖추었단 말이죠. 총에 만유구만요. 만유를 다 총괄했죠. 이변이 비중일세, 양변을 떠나서 중이 아닐세. 그러므로 유무법이 짓지 못한 바가 없고 뭐든지 유무법이 다 고루고루 중생계와 또는 모든 세계와 업과의 세계까지라도 다 생겨난다 말이죠. 여기서 작자랑 것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못하는 게 없단 말이죠. 자기라는 것은 발작도 자기입니다. 작동도 자기고 발작, 작용, 작동 또 일어나는 것을 자기라고도 합니다. 일어나지 아니한 바 생기는 거. 이 작자는 여러 가지로도 씁니다. 한자는 그렇게 편리하게 잘 써먹어요. 하나 가지고. 이 자기란 말은 조작도 자기고 발작도 자기고 행동도 자기고 동작도 자기고 작용도 자기고 또 기립도 자기고 일어나 서는 것도. 그런데 작자는 여러 가지로 써먹어요. 비슷비슷하지요. 예? 작고 하면은 안 되죠. 작고한 것은 안 좋은 것 보고 작고했다고 하지요. 작고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좋은 것 보고 작고했다고 하지요. 우리 부모는 일찍 작고하셨다고. 나 부모가 일찍 작고해가지고 지금 안 계세요. 그럴 경우는 이상하게 또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일어나지 못한 바가 없다. 전부 다 고자 때문에 그런 거지 작자에 가서 허물이 있는 건 아니라요. 이럴 경우는 고자 때문에 작고는 죽는 것으로 변한 거지 살았다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탈바꿈 하니까 고자 때문에 그렇거든. 사고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 보고 고 누구누구라고 고인이 벌써 되었다고. 친구도 고인이지만은 옛사람이 된 것은 죽은 사람도 고인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 작자가 그렇게 되었지 작자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거든. 시비의 도리가 갖추지 두루하지 못함이 없으니 옳고 그런 시비의 도리가 한없이 쏟아져 나오죠. 제자백가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피눈물 흘리면서 장자 그 많은 재물론을 썼죠. 장자는 재물론만 이해 잘하면 뭐 재물론이 제일 어렵지요 좀. 그것만 독파해보면 다른 건 그 점이 있기라요. 소여유 다음에 재물론인데 그러니까 재물론은 시비 때문에 재물론을 썼거든. 시비가 생기니까. 시비가 생기면 사람들은 시비에 끌려가거든. 끌려가지 않으면 좋을 건데 끌려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재물론을 쓴 거요. 물론을 가지런히 간다. 장자의 재물론. 물론이 바로 시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비를 물론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백가가 제각기 모두 말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저쪽을 비방하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을 비방해가지고 물론으로 말미암아 물론은 중론이죠. 여러 인물의 말들이죠. 중물의 논이라요. 중물 여러 물들 사람들을 인물이라 중물이라 말하죠.
중무로 언론. 이것이 바로 물론이거든요. 서물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만인은 만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본 거죠. 만 사람은 만인은 언론. 그것을 가지더니 그걸 이제 본래 시비가 없다는 거. 시비를 떠나야 되지. 시비 속에서 시비를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시비를 떠나서 봐야 된다. 산을 보려면 산 밖에서 높은 데서 보든지 산 밖에서 봐야 되지. 독을 굴리려면 독 안에 들어서는 독을 못 굴리죠. 독 밖에 나와야 독을 굴리잖아요. 항아리, 항아리 큰 항아리를 굴리려면 항아리 밖에 나와야 굴리기가 좋잖아요. 시비 속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시비 굴리에 막혀두라. 시비 굴 속에는 머리를 돌이키지 말라. 그런데 고녀대사는 지금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시비의 도리가 갖추지 아니함이 없다니까 유무, 진속, 시비, 연정이 일심에서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야. 그것이 이에 파함이 없이 파는 것도 없으면서 파하지 아니한 것도 없단 말이죠. 금강 삼매라선 모든 것을 쳐부숩니다. 처부수지만은 처부수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지. 손 안 대고 코 풀고 수술하지 않고 수술하는 법이라요. 부처님 법은. 부처님이 너희들 부처가 되라고 이렇게 성부를 견성성부를 강조했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들과 부처님의 그 불자들이 성부를 한다 해서 꼭 부처님과 갑자기 얼굴이 변해지라는 것은 아니다. 얼굴 그대로 놓아두고 묘하게 그 마음만 깨달으면 바로 성불한 거죠. 얼굴이 갑자기 뭐 부처의 저런 얼굴로 변해야만 성불한 게 아니에요. 부처 모습으로 변해서 성불한 것은 그건 점수문 중에서 형식적으로는 삼 가성직업 후에 하는 그런 것도 있기에 있지만은 도노문 중에서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 단박에 깨치는 도노성불하는 데는 변함없이 변해버리죠. 변했지만은 변하는 것이 없고 그와 같이 파괴함이 없이 처부수는 것이 없이 없고도 또 처부수지 아니한 것도 없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없네요. 파도 없고 불파도 없고 또 세우는 것도 없으면서 세우지 아니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다 없단 말이에요. 아까 부정은 파가 되고 긍정은 입이 되죠. 그러니까 긍정도 없으면서 긍정 아닌 것도 없다 그 말이죠. 부정도 없다 그 말이죠. 불립은 바로 부정 아니요? 가이 그러니까 가이 무리의 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불연의 대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은 가끔 써먹어요. 어느 데다 해동소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원래 그 자리는 본래 무일물이요. 아까 독정한 자리 독정 다면한 그 자리가 바로 무리죠. 이치가 없어. 이치라고 하니까 뭐 이치가 꼭 있는 것으로 착각할 필요는 없죠. 본래 무일물한 자리 청정 영가 징도가의 영무인 영무불 또한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모두 없다는 그 무자와 같은 겁니다. 무리 이가 없는 지극한 이며 그러니까 무심이 진짜 도는 아니지만은 무심을 통해서 진짜 도를 얻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무리, 무리가 바로 무심이나 같은 거죠. 뭐 무리의 지극한 이치란 말, 무심의 최상 도란 그 말과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되지요.